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아 감독님 오늘은 그 네. 3월달 범띠들. 범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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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범띠라면은 진짜 띠가 예사롭지 않죠? 네. 올해, 진짜 검정 호랑이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체적으로 호랑띠들이 운이 좋거든요, 올해. 네. 25세 무인생. 무인생들이 참 착하다. 어? 착하고, 뭔가 내가 붙드는 상황이다. 잡을 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결혼할 나이는 아니고 취직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험 대비도 이렇게 왕성해하는 아이들 많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호랑이띠가 시험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50%는 넘는다 합격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3월이면 이들이 그래도 달리다 만 것을 다시 이어서 달리는 거기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얘네들이 또 일찍 저기 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한 애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취직운을 본다면은 대체로 막다. 그리고 띠띠무근하게 이렇게 안 하고 띠띠무근한 게 맞나? 이게 안 하고 그리고 팍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입문할 수 있는 취직률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정스럽게 이렇게 많이 베푸는 형상이 있어요. 네. 이렇게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알려주고 그래갖고 나도 저 조직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조직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기도 조금 이렇게 좋다라고 해요, 올해. 그래서 하는 것마다 딱 이렇게 부채만 들지 않았지 바로 이렇게 박물과 함께 막 흔들면서 좋은 길로 간다. 아. 왜 박물 얘기가 나오는 거 보지? 신가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시내에서만 내리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새겨보세요. 왜냐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내리기 말고 뵙기 때문에 새겨볼 새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인생들이 독이 하나는 있었다면은 그 독이 있잖아요. 네. 온몸에 퍼질 듯 딱 붙듯 했는데 이게 쌍그랑 없어지면서 깨끗이 물 흐듯이 나쁜 게 씻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네. 이게 무인생들이 머리가 샤프해. 머리가 샤프하다 보니까 시험관, 응? 시험관도 아주 많이 좋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병인생. 병인생들이 말 그대로 성주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성주운을 얘기했겠지만 이렇게 남성들만 성주운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국어책과 똑같이 수학 공식과 똑같이 세상을 살다가는 아까 말했지만 뭐 공무원이나 선생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세를 하려면 그거를 잘 알아듣고 새기고 응용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 집안의 가장이 성주를 많이 받아요 거의. 근데 우리가 요즘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 여자들이 더 훨씬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여자분들이 가정을 이끈 사람 많습니다. 사업해서 그러면 그분이 가장인 겁니다. 그래서 성주를 잘 받으시면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열심히 살 사람은 다 받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도 이게 다 지신대감이 성주 지신대감이 있고 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터에도 다 이렇게 성주 그런 지신대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이렇게 출세하고 재물을 얻고 건강해지고 싶고 이러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린 대로 다 받아서 내가 오늘 10년 동안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37살짜리들은 아직은 뭐 북새치고 칠 만큼 세상이 힘들지는 않을 나이니까 그거는 성주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받고 싶은 사람은 10년 동안 받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좌불안석에서 조금 뭔가 올해는 약간의 욕심쟁이라고 비난 아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그 제 운이 좀 좋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 똑 부러지다 보니
주변에서 못 먹고 헐겁고 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겠죠, 가족이면. 근데 이제 베풀지 않으면 거기서 좀 이갈이 나는 격이에요. 그래서 올 반전은 조금 그만 하면 됐다라고 해요. 상반기에는, 3월달에는. 근데 네. 자칫하면 하반기 가면은요, 37살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소성이 걸릴 수가 있어요. 소성. 소송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명의 훼손만 해도 소송 걸어요 지금. 네. 그렇죠? 나는 죄진거 없는데, 이게 아니라 소송감은 한순간에 벌어져요. 요즘 사람들이요 무서워요. 웬만하면 다 소송해버려요. 네.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되고 항상 녹취 파일 조심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에 조금 걱정된 게 들어오니까 조심하라. 관제가 보인다, 소송권. 아. 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은 전화들이 오면은 꼭 나한테 한 말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많이 전화도 오고. 근데 이거는 신뢰님들이 내려주신 분, 보편적인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내가 변호사만 하고 있는데 나한테 간제 들을 일이 뭐 있어?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좋아하지 않는 49수가 들어오네. 49수. 분명히 49수 얘네들은 뭐냐면 이갈이 달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뚜껑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를 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일이 크게 번져져. 왜냐면 나는 이렇게 전문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내 호기심 때문에 남은 이거는 먼저 만지게 돼. 그래서 잘못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9수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다발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문서를 무리하게 자꾸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반토막 될 일이 좀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급하게 팔아야 되면 10억이면 급하게 팔아야 되면 한 7억 이렇게도 팔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6억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신중하게 하면 한 개만 이렇게 해갖고 하면 유지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발적으로 팔 수가 있다라고 해요. 네. 이것저것 우리가 세금 같은 거 계산 안 하고 피 받고 바로 팔아야겠다, 뭐 이거 팔아야겠다 했는데 묶인 거야. 근데 이거는 도대체 보유세나 뭐나 증여세나 이런 게 걸려들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마이너스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문서 때문에 애가 닳고 속 끓이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문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은 그동안 뭐를 잘 만들어 놓던 거를 다리미를 쭉쭉 펴놓은 곳을 우리가 구겨진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이 착 펴진단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착 펴진 언단에 얘네들이 잘못하면 칼집을 내는 격이다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잘 펴진 언단에 칼집을 내면 그거 못 쓰게 되죠. 구형짐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모든 거를 신중하게 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진짜 아까울 만큼 뭔가 내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직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서 아까운 걸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 네. 그러면 굉장히 홈이 파지겠죠, 내 인생에. 그죠? 그래서 매우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다리를 동동동동 굴고 그러지 마세요. 동동동동 굴릴 일 있으니. 매사에 지금 3월이 안 들어왔는데, 네. 매사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상담 한번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3월 달에 되게 머리가 좀 아픕니다. 우리가 이거로 말하면 돼요. 3월달에 기계가 들어왔다. 네. 기계가 들어왔는데 운전수가 없어. 그럼 그 커다란 기계를 누가 작동해서 움직일 거냐고.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웅둥이 파듯이 그 기계를 딱 들어서 넣으려면 작업비며 뭐 주변에 온 세상에 다 알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건 예를 들어서 신념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 닥칠 수 있으니까 판단 잘 하라고요. 네. 실수하지 마시고. 61세 이민생. 61세 이민생이라니까 되게 착하다. 네. 그리고 3월달에 복이 많이 들어오겠다.
연년이, 천년이, 끝년이, 뭐,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싸움 같은 것만 안 하면, 그래도, 내가 잘, 이렇게 도량 그 주변, 도량을 네. 돌다 보면은, 어느덧 커다란 게 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조금 극한 거는, 이렇게 싸우지 마라. 그리고 삼자대면 같은 거, 한 해 만에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피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나도 성질이 불독 같으니 찾기 어렵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래도 참아야 돼. 옆에서 말릴 때 조심해. 네. 앙쳐버리다가 큰 걸 잃을 수가 있고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많이 신경 여기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처신을 잘 알아. 네. 어려움을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 네가 그 틈바구니가 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한번 그거 어려운 일이 닥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그걸로 귀가 꺾여서 틈바구니 껴서 꼼짝 못 한다. 그러니까 참고도 또 참고 해야만이 내가 잘 할 수 있다. 감미를 잘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73세 경인생. 73세 경인생들은 이분들은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이해하기보다는 호통을 먼저 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젖달라 젖달라 하면은 아무튼 젖달라 젖달라는 거는 뭐냐면 먹을 거 달라면은 내 자식이든 누가 옆에서 자꾸 내 거 달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절대 돈을 이렇게 많이 먹을 거를 막 그냥 주지를 않아요. 네. 조건부가 따르든 하염없이 힘들게 얻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한번 화나면요 꺾이지가 않아요. 아.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고 근데 이게 부자 이 나이에 이제 부자의 길로 이렇게 서는 성향이 또 와요. 왜냐면 우리가 늦복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73세가 뭔가 내가 부동산을 사놨든 뭐를 해놨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돈줄 조금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갑부가 달리 갑부냐 안 먹고 치다만 보는데 네. 돈이 어떻게 안 풀리냐 이렇게 그만큼 이분들이 지독하고 이렇게 야무떡져요. 그래서 뭔가는 이렇게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어 놓겠다 이 연세에 한번에 네. 가면 그리고 이렇게 헝겊졌던 게 이제는 가죽으로 이렇게 헝겊 힘 없죠 잘라버리면 근데 가죽으로 이제 변화수가 오니 든든하기 한량이 없다. 누가 나를 봐도 가쁘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네. 좋네요.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놨으면 땅을 사놨거나 부동산을 사놨거나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올라가든 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나와요. 왜냐면 이 연세면은 새로 사기보다는 사놨던 걸 거두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나와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